안녕하십니까, 워커스입니다. 오늘 노량진 수산시장에 왔는데요. 아,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구경 좀 하겠습니다. 같이 들어가 보시죠. 아, 날씨 좋다. 아, 여기 노량진 수산시장이었습니다. 여기 한번 구경 한번 해보시죠. 와, 여기 큰 크랩 100개도 있고요. 여기 쭈꾸미, 와, 쭈꾸미 싱싱합니다. 새조개, 그 다음에 갑오징어 이렇게 있고요. 소라도 있고, 여기는 이제 1층인데요. 1층서부터 한번 쭉 구경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오시면은, 여기도 갑오징어 꼴뚜기, 쭈꾸미, 이렇게 있고요. 조개, 그 다음에, 뭐야, 오, 홍어. 와, 홍어네요, 홍어. 입 있고 그 위에 코일 거예요, 아마 코. 눈이 아니라. 코. 와, 제주미갈치 엄청 크네요. 엄청 커. 와, 진짜 크다. 오징어, 병어. 병어 이거 구워 먹으면 참 맛있어요. 아, 손님들도 계시고요. 이렇게 쭈꾸미, 소라, 전복, 멍게, 조개. 아, 바닷물이라 바다 냄새가 나네. 이렇게 손님들도 오셔서 사가시고 그러네요. 자, 이쪽에도 보시면은 베개 있고, 아, 여긴 킹크랩이 없네요. 베개만 있네. 좌우에 킹크랩이 있네. 좌우에 조금. 거의 다 대게네, 대게. 어, 지금 밑에 있는 애는 어떻게 올라오지도 못하겠네. 자, 여기는 민어, 만원. 다 국내산이에요. 횟감, 또 갑오징어, 참, 가자미, 자반, 젓갈치 이렇게 있고요. 자, 이렇게 또 손질하고 계시네요. 어, 부산에서도 올라오네요. 자, 이렇게 오늘 평일이라 손님이 없어요. 구경하기 좋습니다. 와, 이 쭈꾸미 낙지네. 낙지도 있고요. 쭈꾸미, 갑오징어. 어휴, 먹물다. 야, 역시 오징어는 기절 낙지도 있고요. 이게 참 가자미, 갈치, 갈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고등어, 병어. 병어가 참 예쁘게 생겼네요. 예쁘네. 물고기도 참 예쁜 것도 많아요. 못생긴 것도 있고. 자, 보시면 이게 간잼이네, 간잼이. 간잼이. 기절낙지. 기절낙지 있고, 고등어도 있고. 고등어도 세 마리 만원. 어우, 엄청 싸네요. 세 마리 만원. 세 개 만원 아직. 어, 싸다. 조기. 가자미. 민어네요. 제가 위에 게 민어. 굉장하시네요. 아, 수산시장에 와야, 여기 와야 정말 바다 냄새도 나고. 어, 여기 뭐야? 도다리. 도다리네, 도다리. 밑에 깔려가지고 잘 안 보이네.
돌다리 이렇게 있고 잘 파시네요. 이제 다 돌아보시면 쭈꾸미 이렇게 있고요.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갈치. 아, 또 흥정하시네. 흥정하는 재미도 있죠. 자, 이렇게 전어. 아, 전어 크다 이건 크네. 소라 있고,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병어. 병어가 많네요 이게. 병어 철인가? 이렇게 있고, 아, 여기도 이제 흥정하시네. 꽃게. 15만 정도 대략 두고 나오는 거예요? 두통으로 계산했을 때? 그럼 8마리라는 얘기네? 지금은 배 쪽에 보시면 뾰족한 게, 수컷이에요, 수컷. 조금 둥그런 게 암컷이고. 더 해드릴까요? 네. 아, 저기 이제, 그쪽으로 이제 더 좋은 거 있나 봐요. 흥정하러 가셨네. 이렇게 갈치. 이건 말린 거네요. 말린 생선. 말린 생선. 뒤로 기절낙지, 삼낙지. 삼낙지 작다. 이건 맛있겠다. 초고추장 찍어서 먹으면 맛있겠네. 멍게, 해삼, 문어. 뭐 단골 손님이죠, 이런 건? 킹크랩. 아, 요즘 킹크랩이 비싸가지고. 이건 냉동, 이건 죽었네. 냉동된 거네. 피문어.